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9년, 유독 대한민국을 뒤흔든 뉴스가 가득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싹튼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듬해인 2010년 G20 정상회담 개최국으로 지정됐고, 현 행정수도 세종시가 이때 헌법재판소로부터 설치법 합헌 판결을 받은 것 알고 계셨나요? 또 먼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서 에너지 발전의 새싹도 텄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을 유독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1980년 수교를 맺은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 원유의 주 수입국이자 한류 수출국입니다. K-POP은 아랍에미리트 어린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태권도가 사랑을 받은 지는 오래됐죠. 우리나라 원전이 최초로 수출 쾌거를 이룬 것도 바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원전에서 어떤 장점을 봤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원전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바라카의 원전 사용제. 2009년 12월, 한수원이 개발한 한국형 원전 APR 1404기가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계약을 맺습니다. 건국 이래 첫 원전 수출 성과로 자그마치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는 아부다비인데요. 여기서 서쪽으로 280km를 이동하면 나오는 바라카가 우리 원전의 새 집이 됐습니다. 바라카는 아랍어로 축복이라는 뜻. 한국 원전 역사에도 축복 같은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기념 행사에 참석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2월 원전 1호기의 운영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최초이자 아랍권 첫 원전 가동에 한수원이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예정된 4기가 모두 가동되면 한 기당 1.4기가와트, 총 5.6기가와트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수요 중 무려 25%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일으킨 원전 수입의 바람. 대체 아랍에미리트는 왜 원전을 들여왔을까요? 아랍에미리트는 석유가 펑펑 나는 부자 국가지만 언제까지나 석유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른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죠. 아랍에미리트는 또 사막에 미래 도시를 세우겠다는 야망도 갖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은 겁니다. 당시 모하메드 왕세자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100년, 200년을 바라볼 관계라며 샘솟는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기술력과 자본력이 드는 산업인 원자력.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 원전의 수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술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청신호입니다. 실제로 체코, 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한국형 원전의 수입을 고려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와 환경적으로 유사하고, 체코는 2035년부터 상업 운전이 가능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아도 남다른 스케일. 한국형 원전 APR 1400은 지난해 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설계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 기회가 웬만한 원전에는 주어지지도 않는 데다 철저한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그 가치도 엄청나죠. APR 1400은 설계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방사능 검사, 폐기물 처리 능력 등 원전의 성능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설계 인증으로 한국형 원전은 앞으로 15년간 미국 본토에 지을 수 있고 운영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자국 원전이 아닌 모델에 처음으로 인증을 했으니 말 다한 거죠. 아랍에미리트에 싹튼 한국형 원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한국형 원전과 우리의 에너지 기술은 점점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미래 에너지 지형을 만들어가는 일, 한수원이 함께합니다.